뭐하였어요? 효아리랑 있는 교회죠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.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나라 부모님 어르신도 잘 공경하세요. 아멘. 우리가 7절까지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곡이 아리랑 곡이잖아요. 거기에 붙인 이 칠효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. 이거를 노래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요 인생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. 그거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. 청와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섬기니까 어려운 거예요.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는 이 칠효를 노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요 청와대도 잘 되고 국회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경제도 살고 다 살아. 그래서 마무리할게요. 이 교회 밖에는 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.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요 참 착해. 옆에 분들에게 앞뒤 세 분에게 적어도 세 분에게 그렇게 소린사하자고요. 참 착하시군요.